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책임자는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조차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12구 참사를 점점 잊어가는 동안 이태원 골목에서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현 씨는 친구들과 이곳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가려고 들어선 길, 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 사람들 한 10명이 넘어져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냐,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아 신고해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딱 드는 순간 이제 위에서 갑자기 사람들 한꺼번에 넘어진 건지 뭐 한 명이 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 눌렸고 확 엎어졌고, 그래 그때부터는 아예 못 움직였어요. 그 당시 주현 씨도 함께 쓰러진 사람들도 금방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친구 보고 친구 깨라고 기절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남성분하고, 그리고 제 눈앞에 바로 보였던 그 무릎 깔린 여성분, 제 위에서 이제 외국어로 신한테 그 주문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남성분 목소리가. 얼마 뒤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 멈췄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고 그냥 있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 상태로 앉겠으면 저도 죽었겠지만, 클럽 앞에 사람들이 물을 막 뿌려줬거든요. 사람들 깨우려고 이제 기절한 사람들. 이제 구조 대원들이 왔대요. 경찰이 왔대요. 근데 안 와요. 왔다고 말을 하는데 올 기미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다행히 구조된 주현 씨는 하반신 마비로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5개월 동안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주현 씨처럼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살린 건 이태원 상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아이고야. 뭐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나 이게 꿈 같아. 뭐 다시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왔다 이렇게 나는 참 너무 꿈인가 지금 현실인가 싶어. 이태원 골목 참사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남인석 사장. 그는 참사 직후 다친 이들에게 물을 주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1년 전 참사 당시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던 그날 이후 남인석 사장은 희생자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 살리지 못했다는 그 허탈감, 그 이태원이 좋고 이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내 집에 다 서임들이잖아요. 그러면 즐기러 왔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도 못하고 얘들 한꺼번에 내 집 앞에서 죽었으니 그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예. 그런 죄책감은 무지무지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난 이들은 대부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난 1년 내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떠나는 사람한테는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생존자들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다. 사장님은 괜찮다는 주연 씨에게 기어코 선물을 하나 안깁니다. 살아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가 가까워오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아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시민들이 마음대로 동의할 수 있는 곳인데, 응? 자네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집단인가? 애들을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뭐 그냥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하면 일부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게 거길 왜 가냐. 그 외국 축제가 뭐라고 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연예인을 보려고 거길 왜 가냐. 마약했다던데 제정신이냐. 이랬는데 이제 제가 저희가 그날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태원에 못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또 사회 안전을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 동안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글을 연재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생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게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참사 당사자들이나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초롱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과하지 않는 책임자와 정치권의 망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1차원적으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됐는데 나라의 어쨌든 책임자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참사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도가 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뭐 저 시신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태진이 추모라는 등의 안전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여당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 그 파장은 유가족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참사 이후 쏟아지는 혐오와 편견 속에 유가족들은 매 순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피해자들만 문제인 것처럼 뭐 엉뚱한 때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매도함으로써 본인들은
뭐 정권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그런 발언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혐오를 재생산하게 되거든요. 유가족들은 주말마다 시민들을 만나 12구 참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보라색 리본을 나눠주던 재현이 엄마는 오늘따라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아까 처음엔 생각이 안 났는데 저도 애가 어렸을 때 여기를 애랑 왔었네요. 아, 같이 오셨었어요? 네, 이게 생각이 나네요. 16살 재현이는 유독 밝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했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잘 웃고 다니고, 그런 모습. 잘 웃는 밝은 개구쟁이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현이는 10월 29일 참사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간 친구 두 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가 참사 생존자로서 올린 글에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이태원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자기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지. 예. 뭐 마약 무슨 연류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연예인 보려고 굳이 그렇게 힘든 게 사람 많은데 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다시 또 댓글을 달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다가 아 이래봐야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째가 되던 날 재현이는 홀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핸드폰 그 파일명으로 파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재현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파일명이 만들어놓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11월 달 동안 그 며칠 전에 집에서 뭐 자기가 이 컴퓨터 책상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장난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집 앞에 노래방 가면서 뭐 그냥 대화하듯이 말한 거, 이런 것들을 그 파일 안에 넣어줬더라고요. 재현이는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땐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12월 12일 재현이는 15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재현이의 사망 사흘 뒤 기자들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사로 눈앞에서 친구 두 명을 잃은 친정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학생한테는 어떤 부분을 지원했고 부족한 점이 어디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생각이 좀 더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희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말을 하는데, 대통령도 뭐 사과도 안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그 시간 동안 그런 거를 그냥 오로지 저희 유가족들은 그냥 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고. 지난 10월 18일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네. 저희 10월 29일이 일주기예요. 네. 우리 의원님 저희 추모제에 오셔서 같이 위로 부탁드린다고 초청장이거든요. 298명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마약과 연관시켰던 의원실에도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원만한 해결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정쟁으로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유가족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게도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모 행사를 정치 집회라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희생자의 가족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정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정쟁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모욕이거든요. 하,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구나. 얼마나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라는 게 몸으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외면처럼 정말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져간 자리. 슬픔과 분노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때 왜 그들을 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엄마가 미안해. 내 새끼야. 전혀 해결된 것도 없고 뭐 진전이 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주기라는 게 안 믿기고 좀 무서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잊혀질까 봐. 가슴도 먹먹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묻으려고 해도 묻을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10만 개가 넘는 추모의 글이 남겨졌습니다. 참사를 기억한 많은 이들 덕에 이 골목길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억과 안전의 길입니다.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도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우리는 참담하게도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라게 됐습니다. 12구 참사의 교훈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여기 기억과 안전의 길 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족이나 지인을 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